네, 성혜란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북한 군인들이 춤을 춰요? 네, 대북 방송의 시그널 음악에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우리 군이 대북 방송 내보내고 있죠. 이때 북한군 춤을 춘다는 거죠. 북한의 GP 근무자가 우리 대북 방송 시간대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북한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듣기로는 아이돌 음악을 많이 튼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 취재 결과 북한군이 춤춘 음악, 시그널 음악이었는데요. 특유의 테마 음악을 뜻하는 시그널 음악, 방송 시작이나 끝날 때 혹은 사이사이에 들려주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 음악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영화 시작할 때 많이 듣던 음악이에요. 네, 폭스 필름의 대표적인 시그널 음악이죠. 네, 그러니까 대북 방송도 저런 시그널 음악이 있나 보죠. 그래서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청취해 주신 북한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과 자유의 소리 방송. 자유의 소리 방송. 이 음악이 K-POP보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북한군이 혹할 노래로 선곡을 한다던데요. 네, 국방부에 직접 물어보니까요. 어떤 음악이 심리전에 효과적일지 모르기 때문에 K-POP에서 트로트까지 매일같이 바꿔서 다양하게 선곡한다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이게 매일 바뀌니까 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군요. 시그널 음악은 매일 나갈 거 아니에요, 같은 음악이. 맞습니다. 북한군이 시그널 음악에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매일 듣는 짧은 음악이 더 중독성, 흡입력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군 이 대북 방송을 못 듣게 병사들에게 귀마개도 지급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꼭 만나고 싶어한 사람, 이번엔 누굴까요? 네, 어제 야당 대표 중 한 명에게 이 김 여사가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증 자아냈죠. 바로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였습니다. 허 대표가 스스로 오늘 통화 내용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시부상에서 위로 전화를 주셨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그때쯤 일시이었나 봐요. 지금 섭섭함이 좀 느껴졌거든요. 만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김 여사와 직접 만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만남은 거절했다고요. 네. 두 사람 간의 통화 사실인데 어떻게 세워나간 겁니까? 네, 허 대표는 자신의 입이 무겁다면서 이 유출한 곳 대통령실이라고 지목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실은 상당히 분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시부상을 위로하려고 전화를 한 건데 정치적 공세하는 것 도의를 저버린 거라고요. 대통령실이 왜 공개를 하겠냐면서 허 대표 쪽이 공격용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할 정도로 서로 뭐 인연이 있나요? 허 대표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에 몸담았고 윤석열 후보 당선을 도왔죠. 그 당시 김 여사와 통화했더라고요. 통화를 할 때도 그런 걸 느꼈었어요. 이분은 어떤 권위라는 느낌은 전혀 안 돼. 너무나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국민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대표님이라고 호칭을 썼거든요. 그거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그 코바나 콘텐츠 대표라서 그렇게 불렀나 본데 저때는 꽤 친해 보이네요. 네, 다시 통화하면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네요. 제발 좀 숨지 말라. 국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해명하는 것, 수사받는 것밖에 없다. 명태균 씨 논란을 포함해 김 여사의 통화가 계속 이슈가 되는 상황.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이어서 전화 활동 중단 요구까지 나오는 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